진짜 웃겨요. 저는 이 한마디 한마디 터지기 전에 제가 먹었나 봐. 근데 그럴 때마다 네! 네! 나 이거 녹음 좀 해줘요. 네, 안녕하세요. 사내맞선에서 강태미 역할을 맡은 안유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맞선에서 신하리 역을 맡은 무한 긍정녀 김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성훈 역을 맡은 김민규입니다. 진영서 역할을 맡은 서린아입니다. 안 들리나 봐요. 안 들리나 보네. 첫인상. 진짜 진지한 사람인가 보다. 진짜 진지한가 봐. 왜냐면 오빠가 원래 말씀 적고 이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면 알수록 진짜 웃긴 사람이고요. 진짜 소년 같고 속에 초등이 좀 있어요. 진짜로.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뭐라고?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타이밍이. 대박인데? 재미없는 애. 비슷한 말 아니야 지금? 진지했어. 일부러 진지해. 일부러 웃는 거죠 지금? 지금은 한 마디 한 마디 터져요. 그죠? 오빠 진짜 웃기다니까요? 웃겨요. 진짜 웃겨요. 저는 이 한 마디 한 마디 터지기 전에 제가 먹었나 봐. 왜 하필 나야? 아직까지 나한테는. 낯가리는 안효섭으로 남아있어. 아~ 그 마신 거야? 안 마신 거야? 마신 거 같은데? 언제까지 들었는데? 언제부터 들었어, 오빠? 너랑 나랑 아침 안 하고. 나만 거의 잘 알 것 같은데? 헤드셋 썼나? 썼죠? 썼지, 썼지. 없다. 아니, 없다가 아니라 궁금증 유발하려고 한 거고. 예고편. 무뚝뚝해 보이지만 이제 성훈이가 뭔가를 얘기를 안 해서 굉장히 삐쳐요, 애가. 그 장면이 초딩 같고 초딩 같고 감동 같은 매력적인 그런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서 하리한테만큼은 태무가 진짜 완전 직진적이고 맞아, 맞아. 하나도 뭔가 숙임없이 계속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세상에 어쩜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모습으로 사랑스럽게 느껴져. 다방면으로 잘합니다라는 대사 자체에서 사람의 섹시함이 묻어나서 저는 그 한 문장으로 태무가 다 설명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으로 잘합니다. 다방면으로 잘합니다. 이거다. 이건 너가 되나? 너가 많이 알겠다. 이거 말해도 되나? 오빠가 무릎 박스, 허벅 박스를 되게 잘 쳐요. 그거를 아 나도 생각났어. 이렇게? 그리고 춤도 잘 추고 진짜? 맞아, 노래도 맞아. 좋아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춤과 노래를 곁들인 허벅 박스를 많이 쳐요. 야, 거짓말. 아니 진짜? 진짜 특이한 거 많이 해. 아 뭐 비트박스? 맞아. 비트박스를 갑자기 한다던가 갑자기 발을 구두 신고 이러면서 한 바퀴를 돌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구보다 진지. 아니 자기 혼자 그냥 기다리면서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거 아무 무표정으로? 그걸 누가 봤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냥 맞아. 계속 그걸 즐기고 있어. 맞아. 대상. 아 느낌 있었네. 있거든. 방송 들어가기 전에 나 이거 녹음 좀 해줘요. 나는 엄청 착하지만 무직인 아니어서 싸가지 없지만 재벌인 강태무. 저는 돈은 제가 벌면 되기 때문에 엄청 착하지만 무직인 아니어서 그 마음이라니까. 그래 그 마음이지. 뭔지 알지? 알지. 일하는 여자 멋있어. 어떡해. 네? 내가 믿어. 네. 노래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첫인상? 이모티콘 중에 그냥 기본 되게 웃고 있는 거. 딱 그런 느낌이었어 난. 그리고 지금은 이빨 보이게 웃고 있는 거 알지? 네, 첫인상? 아니, 노래 맞게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인상은 노래를 진짜 잘한다. 맞아 맞아. 뮤지컬 보러 왔었거든요 촬영 전에.
라이브 노래. 맞아 고마워. 노래. 맞아 고마워. 뭐야? 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저는 첫인상이 학교 2017, 그러니까 17년도에 만났는데 지금보다 그때가 더 털털했어요. 뭐 여고생처럼 안녕 하는 그 오빠가 말한 그 이모티콘 그대로 5년이 지났는데 저기 저러고 웃으면서 지금 있네요. 네. 첫인상 너무 잘... 어쩜 이렇게 좋은 얘기들만. 일단 맛선 자리에 안 나갈 것 같긴 한데 너무해. 아니 시나리오서가 아니라 그냥 맛선 자체로. 아 오빠가 저는 좀 이상한 사람들 관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갈 것 같진 않고 난 집에 바로 갈 것 같은데 그냥 나랑 있기 싫어하는 것으로 보일 것 같아. 아 이 사람이 나랑 이 신간이 맞아 사랑스럽지. 네! 아! 아니면 이거 우리 내가 와서 마실 것 같거든요? 응. 아무 말도 하지 말아볼까? 그래 리액션 좀 해주세요. 마셨죠? 마시지. 근데 저도 투머치 토커라서 이렇게 마이크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잖아요. 재밌어서 다 듣고 계세요. 네, 저는 사실 감싸주고 싶어요. 코믹적인 부분? 코믹적인 부분을 잘 망가질 줄 알죠. 망가질 줄 알아. 맞아. 씩씩해서 사실 하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을 만들고 그걸 수습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들이 엄청 많은데 세정이어서 시나리가 하는 연기에 납득이 될 수 있었던 영서가 진짜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로 나오거든요. 근데 김세정이라서 배려심 깊은 아이인 걸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하기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와 고마워요들.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진짜 다음 질문이에요. 재미 있진 않겠다 했는데 정말 재밌고 그리고 개구장이고 그리고 척척박사님이에요. 건강에 있어서 오빠한테 물어보면 그냥 이거고 저게 좋고 이건 오메가3는 왜 먹어야 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렌지 주스를 왜 마셔야 하며 막 주르륵 나와서 거의 저의 PT 선생님이었습니다. 알았지? 듣고 있었잖아. 저는 첫인상? 형을 언제 처음 봤지? 이제 대화를 해 그냥. 엄청 동굴 목소리거든요, 형이. 아... 그 되게 음색이 좋다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별 생각 없어요. 좋다. 외적으로는 그 웹툰 원작이랑 되게 비슷해요. 20% 그거는? 이 차성훈이라는 역할은 차가움과 따뜻함을 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역할인데 겉보기엔 되게 차가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따뜻해요. 맞아.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둘 다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융화가 잘 됐어요. 네. 자. 나 왜 고민이야? 왜? 입술만 왜? 왜 반짝반짝 말라? 하나, 둘, 셋. 강경서. 어? 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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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멋있어. 진영서 했어. 아 그니까. 어떻게 했는데? 위로 줘야지. 아 그러니까 찐짝은. 오빠 진영서 했어? 어? 어 진영서 했지. 아니야 찐짝은 이쪽이야. 아 사실 많이 고민했어. 아 그래? 넌 내가 있잖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해 태무 씨. 상대형이니까 좀 많이 찾아봤거든. 보기 전에. 되게 차가워 보이고 일단 목소리가 난 이쁘다고 생각했어. 되게 매력 있다고. 맞아요. 지금은 아... 아무는 뭐야? 아무는 뭔데? 애가 장난기가 너무 많아서 키스진 찍는데 갑자기 내 주위를 막 돌아 막 뛰면서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키스진 찍어야 되는데? 노래가 뭐 이상한 노래야 노래도 아. 뭐라 했더라? 아 무슨 짱구 뭐 무슨 노래? 커다란 자갈도름 맷돌 이거 빙그레 뭐라 하는구나! 감당이 안 돼요. 막 썸 타기 전에
그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거 하나 놓고 여기 선 넘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연기 날아가면 막 그거 이렇게 걷어내고 선 넘어가고 그런 모습이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극 중에서 만난 모든 씬이 전부 매력적이었어. 뭐 그냥 내가 좀 멋있긴 하지. 야, 저거 어떻게 마시냐? 신기하다. 마신 거예요? 마신 거지. 안 마신 거 아니야? 아, 야, 대답했잖아. 미치겠네. 저한테 의외였던 사실은 알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떨림이 온전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떨림이 너무 기분 좋은 떨림이에요. 이 씬을 잘하고자 하는 우리 이나 저 떠는구나 이걸 느끼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떠는 엄청 떨어. 엄청 심하게 떨어. 아 진짜? 전혀 안 그럴 것 같이 생겨가지고 귀엽죠? 제가 진짜 친구로 느낄 수 있었던 점 왜냐면 워낙 영서의 캐릭터도 강하다 보니까 근데 이나이기 때문에 더 사람적으로 느껴지고 진짜 친구로서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서를 그러니까 이나가 되게 사람이 소프트하고 성격 되게 좋잖아요. 저는 강단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눈빛에. 근데 그게 없었으면 진영서의 핵심이 빠졌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멋있긴 하지. 나는 이나예요. 저도 이나예요. 아니 뭐 이나지 뭐 이나. 아니 서운할 필요 아, 듣니?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잘 몰라. 솔직히 말하면 난 이나보다 영서를 더 잘 알아. 어, 그치? 맞아. 진짜로. 맞아. 진영서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나가 그걸 다 갖고 있는 이미 그런 캐릭터예요. 영서가 사실 진짜 이나 같아. 그래서 이미 이나를 고르면 영서도 가질 수 있어. 나 저도 비슷한 이유예요. 뭐야 왜 웃어 왜 웃어? 아, 네 저희 이렇게 재밌게 게임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영상 나중에 확인하고 연락 따로 드릴게요. 네, 카톡 켜주시라고요? 네, 케미 맛집 좌충우돌 산에 맞선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산에 맞선은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오늘도 넷플릭스. 넷플릭스.